오늘은 오스트레일리안 데이라서 시티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티 나가는 길이에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에핀역에 도착했어요. 예, 서큘러키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오늘 쉬는 날이어서 다들 시티에 많이 나왔나 봅니다. 아, 이쪽에 백을 검사하나 봐요. 아마 뭐 술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위험 물건 이런 거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스트레일리안 데이 행사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안전 때문에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은 또 구경하기 전에 일단 먹어야 한답니다. 우리 또 저기 록스로 올라가서 하이티 먹을까 해요. 일단 풍경 한번 보세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많고 너무 좋으네요. Are the original inhabitants of Tungabi and Parramatta in Sydney. 우리 지금 록스 갑니다. 지금은 오늘 행사가 많아서 거리를 다 막아서 차들은 못 들어오고 있네요. 아, 여기 스몰 샵들이 많이 있어요. 쭉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달콤한 누가 뭐 이런 거네요. 맛있어 보여요. 네,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요. 이따가 먹을게요. 이건 뭐야? 라이트 버블인데? 음료수인가 봐요. 여기는 마시멜로우 초콜릿 쿠키입니다. 아, 이 집인가 봐요. 예쁘다. 이 집이 우리 딸 말로는 파퓰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우와, 멋있어요. This is how much is wild about me. I saw you tomorrow. 네, 음식 다 나왔어요. 아, 예뻐요, 예뻐. 여기 스콘 보세요. 스콘에 호주 국기 걸려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자리 잡았어요. So cute. 제트스키 쇼 할 건가 보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ABC 뉴스에서 나와서 리포팅하고 있네요. 여기가 확실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인가 봅니다. TV 방송에서도 나왔네요. 저 범선이 4대가 오고 있고요. 저 뒤로 요트들이 따라붙고 있네요. 다들 구경하느라고 아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소리 좋은데? 네, 지나가요. 여기는 울루굴 웍이라고 하네요. 여기로 쭉 산책로를 따라서 걸어가면 달링 하버까지 갈 수 있나 봐요. 쭉 산책로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배빠르게 지나가고 있고요. Crown Casino. Crown Casino라고 하네요. 옆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리조트처럼 있고 테니스장이고. 아, 그래? 안 가봐서 모르겠네. 한번 가보는 걸로. 조만간. 한번 쭉 위로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뭐 써있어. 아이고,
누가 하늘에 LED라고 써놨네요. 아직 쓰고 있는 중인데? 맨 마지막 글자가 뭘까요? 목 아파. 우리 딸 일하는 은행 본점이 여기 있네요. 노란색이라서 예쁘다. 여기 음식 다 맛있어. 아줌마들이 이제 차려입고 오늘 시티 나왔네. 스윗라이프 시드니입니다. 시드니의 아쿠아리움이죠. 달링하바 도착했어요. 너무 더워서 지금 음료수 한잔 하고 가려고 일단 차이나타운으로 왔습니다. 타이건가 봐. 여기야? 스윗 블루 모찔라또. 아, 여기 귀엽다. 여기서 뭐 먹고 갈게요. 너무 예쁘다. 케이크를 너무 배부른데? 우리 딸 어깨 좀 보세요. 오늘 시티에서 어깨가 탔네요. 빨개졌어요. 상당히 예쁘네요. 음료수 통이 아주 귀엽네요. 이왕 시티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페디스 마켓 가볼게요. 페디스 마켓 안에 들어왔어요. 이 안에 기념품 샵이 많네요. 옷가게도 있고. 견과류. 우리 딸은 또 옷가게 들어가 있네요. 예쁘다. 예쁜 옷 많다. 여기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네요. 마틴 플레이스 왔습니다. 특이하게 생긴 버스 지나갑니다. 보타닉 가든에 왔어요. 여기 또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분수도 있고 한번 둘러볼까요? 예쁘다. 예쁘게 꾸며놨네. 여기 이 고래는 처음 보는 작품인데요. 이쪽 잔디에 이렇게 고래 모습을 해놨네요. 독특합니다. 오늘은 못 보던 게 많네요. 개미 할퀴입니다. 밑에 개미들도 있고요. 개미들 쭉 있고. 여기 또 못 보던 새도 있네요. 이게 무슨 새인가요? 어미도 아니고. 설명이 없나요? 앞으로 보자. 못 보던 게 많네, 이런 작품들이. 여기 연못에 연꽃 진짜 많아요. 연잎도 많고, 연꽃도 진짜 많이 폈고, 연밥도 있네요. 남편 얘기로 이게 연밥이라고 합니다. 처음 봤어요, 저는. 남편 얘기로는 이 나무가 호주산 바오밥 나무라고 하네요. 버틀트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아프리카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바오밥 나무가 호주에도 있네요. 여기 사람들 진짜 많아졌어요. 다들 밤에 불꽃놀이 한다 그래서 불꽃놀이 보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진짜 완전히 철저히 검사하고요. 엑스레이 통과됩니까?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빠이. 와, 여기 가정집인데 오리들이 와 있어요. 아, 귀여워.